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전장령입니다. 예전에 한 1년 전이죠? 이제 2년 전이 되나요? 19년도 초창기에 지산카센터 처음 시작을 할 때 하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크게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작용과 어떤 부위에 어떤 것들이 어떤 부품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우리가 하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래에 있는 체형, 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엔진이나 미션, 그리고 뭐 서스펜션, 그리고 조향 장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오토 미션, 오토 트랜스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푸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차량은 지금 미션 오일이 조금 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토 미션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쭉 가갖고 여기에 뭐가 하나 또 있죠?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그래서 이 지금 엔진 오일도 누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좀, 아, 이거 누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엔진, 요건 미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비소에서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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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롤로드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안 좋으면 차가 달달달달달달거리고 떨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에어컨 컴프레셔라는 겁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 얘가 뭐 누기가 된다거나 그러면 얘를 보통 재생이라는 리빌트 리버스 제품으로 많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얘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엔진을 식혀주는 엔진 냉각계통 라제타라는 겁니다. 요게 라제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 겨울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이 앞에 고속 주행하게 되면 여기가 먼지 많이 끼고 벌레 사체도 있죠. 또 먼지가 많이 끼니까 요거는 에어컨 콘덴서입니다. 요 둘을 먼지를 많이 털으라고 예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앞부분에 라지에타가 있고 그 앞에 에어컨 콘덴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옆으로 가갖고 서스펜션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이게 쇼고퓨바, 그리고 이거 새 제품이라 지금 완전히 예쁘게 까만데 이건 코일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 있고 저 위에 마운틴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집이 아래 위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쇼고퓨바에는 접시가 달려 있다. 개조하는 사회 나와서 별도로 장착을 하는 쇼고퓨바는 이런 접시가 없이 코일 스프링이 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댐퍼 풀리, 이게 댐퍼 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 컴프레셔 풀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벨트에 물려서 같이 돌아간다. 자, 이 차량은 4륜이 아니고 1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요게 콘스탄트 벨로시티 조인트, 등속 조인트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 할때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제 영상에도 등속 조인트 뭐 이런 거 관리하는 방법, 정비 그런 거를 거기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끝을 보면 이렇게 미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저게 미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엔진 오일을 밑에서 봤을 때 오일이 누유가 됐죠? 이렇게 오일팬 위에 이렇게 엔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엔진이 대략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또 들어보는 부품 중에 하나가 로우암이라는 부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시라는 부싱이 고무가 절손이 되어 있죠? 찢어져 있죠? 이렇게 금도 쫙쫙 가 있고, 그래서 이 로우암도 하체에 있는 팔이다. 이 서스펜션, 쇼급슈바 스프링, 타이어 바운드 받을 때마다 얘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이런 고무 부츠가 달린, 뭐 옛날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60기관총처럼 생긴 아이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은 MDPS라고 그러죠. 그 조향장치입니다. 조향장치. 그래서 좌에서 우로 가 있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를 쭉 따라서 가보면 여기 볼트 너트를 풀르는데 여기 이렇게 볼이 있습니다. 볼이. 그래서 얘는 타이로도 엔드라는 거다. 그래서 얘가 이 볼이 안 좋으면 핸들이 조향이 안 될 수가 있다, 뚝 부러졌을 때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활처럼 생겼다 해서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활대라고 부르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무슨 파이프 같은 게 지나갑니다. 그죠? 얘가 스테빌라이저 바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선박으로 따면 이게 평형수가 되겠죠. 그죠? 얘입니다. 얘. 그래서 얘가 어디에 가서 또 끝에 가서 달려 있냐면 요 링크라는 게 그 여기 앞에서 촬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 굴곡진대에서 얘가 이렇게 달려 있다.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저 보세요. 이거 후라시를 좀 이렇게 비춰 보실래요? 얘입니다. 얘. 얘가 활대 링크입니다. 얘가. 그래서 활대가 있고 얘가 링크라는 360도 움직이는 이렇게 베어링이 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달려 있다. 쇼급쇼바에. 어디에? 쇼급쇼바에. 그래서 이 활대 링크가 안 좋으면 차체가 많이 요동을 치고 논다. 언제?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이 없고. 그래서 요 활대 링크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동차의 뼈대, 하체 뼈대, 이 로우암이 들어있는, 자 밑에서 보시면 뭐가 쇠가 뭉툭한 게 이렇게 있죠? 엄청 큰 게, 얘가 멤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부식이 정도가 심할 때에는 어떻게 됐나? 엔진 미션이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다. 제가 과장되게 표현한 건데, 이 부식이 심하면 진짜로 이렇게 처집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하체, 이렇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전과 다르게 조금만 세련되게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비소 갔을 때 정비 기사님과 관계자분과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로 또 들으시면, 아 어떤 부위가 망가졌구나, 아 엔진 오일팬 누유돼요, 근데 걔가 어디가 있는지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음성까지 똑똑히 잘 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들, 마이크 없이 촬영했던 영상들 조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 알고 계셨다가 내 차 점검할 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망가졌다는 거, 그게 토킹 어바웃, 대화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 세계적으로 유행성 계질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경제라는 기본이죠. 경제라는 것이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뭐 계질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다시 원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항상 손을 잘 씻자, 청결히 하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차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점검정비입니다. 그래서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 카푸스 블루엔진, 뭐 기아 큐브, 뭐 쉐보레, 쌍용, 삼성, 뭐 외지차까지 많죠. 저 어태옷이라는 얘기 단 한 번도 드리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 업소를 오픈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공개 안 할 겁니다. 그냥 조용히 동네에서 그분들 위해서 정비 잘 하면서 저는 그렇게 지낼 겁니다. 원래 저를 이렇게 내세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돈보다는 일이 좋아서 했고 차가 좋아서 이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 직업이라는 job이라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직업을 할지 선택을 할지 고민 잘 하시고 항상 열정으로 꿈을 갖고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고 이 손 기술을 익힐 거는 익혀야 되고 머리로 공부해야 될 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허공에 그냥 뻘건 대낮에 와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성공 못합니다. 그 뒤에는 진짜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치이고 정답입니다. 젊은 분들, 취업 못한 분들, 진학 못한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종착역은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정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 3,990원 뭐 제일 낮은 그레이드가 그런데 커피 한잔 사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못 빼서 뵙게 되면 이 차주분처럼 우연이지만 또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제 차처럼 고칩니다. 저는 어느 정비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 차처럼 고치겠습니다. 그게 기술자로서의 보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서행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입니다. 감사합니다.